지금부터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.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. 최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석 달치입니다.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장을 내준 건데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먼저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고 최상병이 순직한 건 지난해 7월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. 통신내역 보존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은 세 차례나 기각됐습니다. 너무나 저 영장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다음에 그 어떤 관련성에 대한 어떤 그게 좀 아직 더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공수처가 범위를 좁히고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치입니다. 최상병이 순직하고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핵심 기관입니다.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JTBC 박현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